제6화 아라비아의 나바테아 왕국을 가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선교와 목회의 맥락 속에서 기록된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은 쉬어가는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잠깐 등장했던 나바테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살펴봐야지, 아니면 평생에 한번 공부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바테아 왕국이 고린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바테아 왕국은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과 관련된 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바테아 왕국을 이참에 정리해보고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은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1989년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촬영 지역이. 예, 지금 돌산이 많죠. 여기는 되게 메마르고 건조한, 연간 강수량이 10에서 15cm밖에 되지 않는 거의 사막과도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페트라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바위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 셀라입니다. 셀라. 자,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이런 신전을, 이런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페트라의 가장 유명한 신전입니다. 이게 1985년 12월 6일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페트라는 지금도 관광 코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코스 중에 하나인데 너무 비싸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도 8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올랐겠죠. 2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자, 이제 이 페트라 지역을 구글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지도를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구글에서 찾습니다. 구글에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자,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지도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구글 지도. 자, 구글 지도라고 치면 구글 지도 나오죠. 구글 지도를 클릭을 해보면 페트라를 찾고 싶으면 무슨 명칭을 쓰면 될까요? 페트라라고 치면 되겠죠. 페트라를 치면 페트라가 나올까요? 페트라가 나옵니다. 지도 찾기 굉장히 쉽죠. 아까 봤던 그 사진입니다. 그 최후의 성전 영화 배경. 자, 여기가 페트라의 가장 핵심되는 지역입니다. 자, 축소시켜 볼까요? 지도를 전체를 보면 바로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사해바다군요. 사해바다가 있고 여기 갈릴리. 요 밑에 요단, 여기 이제 쭉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 동쪽, 요단 동편이죠.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페트라가 위치한 지정학적인 중요성입니다. 자, 도로를 활성화시켜 볼게요. 도로. 자, 이 파란 줄이 도로들입니다. 도로, 중요 도로. 이게 현대 지도지만 고대나 현대나 지형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다니던 길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왕의 도로라고 나옵니다. 왕의 도로. 요 이집트의 중요 도시 카이로. 멤피스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도로가 있나요? 현대에도. 이 도로가 바로 왕의 도로입니다. 왕의 도로. 왕의 도로가 이집트 카이로를 출발해서 이렇게 쭉 홍해까지, 여기가 홍해 지역이거든요. 홍해 바다. 여기에서 찍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페트라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 왕의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나와요. 다메섹.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시리아. 그리고 이쪽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갑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지역으로,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시아 쪽을,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이 왕의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명칭으로 하자면 왕의 대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대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에 페트라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페트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인데요.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이게 요즘 아주 좋아져서 클릭을 해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페트라를 클릭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놀랍죠. 우리가 꼭 여행을 안 가도 돈이 없어도 이 안방에 앉아서 그 지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움직여 볼까요? 더블 클릭 쭉 하죠. 그죠? 자, 이렇게 지도를 클릭하면 그 이 좁은 협곡을 이제 지나게 되는 겁니다. 좁은 협곡 이렇게. 자,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이 도로를 클릭해 볼까요? 이 파란색을 클릭하면 이런 도로들이 나옵니다. 이런 도로. 이게 이제 옛날에 왕의 대로였던 거예요. 이렇게 쭉 사람들이 이 왕의 대로를 다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깊은 계곡, 페트라라고 하는 깊은 계곡을 또 통과해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협곡들을 지나야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비가 연간 10에서 15cm밖에 내리지 않는 온통 바위산만 가득한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교통의 요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길을 막고 강도질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형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잘했죠. 세일산. 형이 에서가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여기 세일땅이라고 하고 세일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36장 8절에 보면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기가 바로 페트라 거기입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이란 뜻이 털이 많은. 자, 또 오바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서죠.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에돔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하거나 통행료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그걸 하나님께서 되갚아주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도적이나 강도, 이게 바로 에돔 사람들이죠. 에돔 사람들이 이걸 먹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똑같이 너희들에게 되갚아주겠다, 역관광시켜주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죠. 페트라 지역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대로를 통과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책임을 물으시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건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성장한 도시국가였다. 자, 중요한 건 BC 7세기경에 근동 지방에 큰 국제적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반응한 두 제국,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제국 평창 때문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이 다 쑥대밭이 됐죠. 많은 도시 국가들이 폐망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로니아가 훨씬 더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했죠. 자, 에돔 지역이 바로 요 위치에 있습니다. 에돔 지역이 아까 봤듯이 그 요단 동편 지역의 에돔도 이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력이 쇠퇴하고 이 틈을 타서 저쪽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북동부 쪽에 있는 그 고대 아랍계 유목민들이 요르단 남부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건너오기 시작해서 에돔 지역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바투라고 불렀습니다. 나바투.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나바테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 지역이 이제 에서 후예들이 아니라 이제 아랍계 사람들로 새롭게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대상 무역이라든지 통행세를 징수함으로 부를 축적해가고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주전 7세기경에 아라비아 북동쪽에 있는 유목민들이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BC 4세기경에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며 점점
세력과 영토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에덤 지역이 있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게 바로 BC 4세기 이후부터 해서 거의 1세기까지 쭉 확대되어서 이제 나바테아 왕국이 완성된 지도의 모습입니다. 나바테아 왕국이 시리아 위쪽까지 진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C 1세기경에 통일 정권을 수립해서 아레타스 4세가 통치하기 시작하고 페트라에 3만 명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 1세기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선교를 갔다고 하죠. 이때 이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레다가 바로 아레타스예요. 아레타스. 정리를 하면,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바로 사울이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 여러 날이 갈라디아서랑 고린도 후서를 참고해 보니까 약 3년 정도 지났던 겁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는데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내렸다고 하죠. 자, 그런데 요거는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참고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레다 왕의 고관이에요. 아레다 왕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갔다고 하죠. 자, 그래서 좀 보강된 정보를 고린도 후서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하죠. 자, 이러니까 이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을 것이고 그 소동을 멈추게 하려고 아레다 왕이 이제 군사들을 풀었고, 또 다시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바울을 다시 잡으려고 아레다 왕이 또 군사를 보냈고, 그러다가 이제 광주를 타고 도망간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도상 보면 이 다메섹이 저 위치에 있고 밑에 페트라가 있죠. 바울이 이쪽 지역을 좀 왕래하면서 한 2,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처음부터 노빠꾸 선교, 처음부터 뭐 아니면 도,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됐죠. 그래서 참 요새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략들을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전략도 중요하지만 좀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진정성, 노빠꾸 선교. 찬양가사 중에 돌아서지 않으리 천국이 임할 때까지, 돌아서지 않으리 노빠꾸 천국이 임할 때까지, 한 번 더 바울 선교사님의 노빠꾸 선교를 묵상해 봅니다.